이브닝 프라임 로즈 캐리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닝 프라임 로즈 학명은 엔도테라피 애니스입니다. 저온으로 냉압착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흡수력이 가장 뛰어나고 피부 진정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이브닝 프라임 로즈입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로마 오일들을 브랜딩 할때 이브닝 프라임 로즈를 선택해야 되는 질환이나 기타 증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나 습진이 있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피부가 노화됐거나 아주 건조할 때또 가려울 때 효과적입니다. 또 효능이 뛰어난 것이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또 두피에 사용할 때 두피 테라피 할 때도 좋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 관리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통증이나 근육 통증, 관절 통증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토피나 건선이나 아주 민감한 피부겠죠. 특히 피부에 발진이 잘 돋거나 잘 빨간해지거나 자주 가렵거나 또는 습진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원인 모르게 자꾸 피부가 붉어지거나 표피가 얇은 경우, 쓰라리고 따가운 경우에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인트 존 워트 하이페리쿰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페리쿰을 예를 들어서 이제 100ml로 만들게 되면 여기 이제 100ml 공병입니다. 100ml 공병 하이페리쿰 3분의 1 정도 따르시고. 칼렌듈라 3분의 1 정도 따르시고 동일량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오늘의 주인공 이브닝 프라임 로즈입니다. 자, 3분의 1. 자, 100ml 공병에다가 따르겠습니다. 100ml 따랐고요. 여기에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바이러스 때문에 스포가 생기거나 또는 대상포진이나 한포진이 생길 때 아토피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라벤사라를 8방울 넣습니다. 8방울. 피부 진정 효과 재생이 뛰어난 라벤더 에센셜 오일입니다. 7방울. 얘는 카오말 점원이에요. 7방울 넣겠습니다. 아줄렌 성분 때문에 피부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죠. 6방울, 7방울 넣고. 자, 베티버입니다. 피부 면역 을 도와주는 베티버 에센셜 오일 8방울 넣겠습니다. 8방울 이렇게 갖다 대시고 잘 섞어서 아토피가 있거나 습진이 있는 예민한 민감한 피부 에센스나 또는 바디 오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대주시면 토너를 충분히 뿌린 다음에 물과 함께 섞어서 흡수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또한 만약에 바디에 바를 경우에는 샤워하시고 욕실 안에서 물기를 다 닦아내지만 대충 덜어내시고 물기와 함께 마사지 하듯이 섞어서 흡수하시게 되면은 쫙 흡수돼요. 남아있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7살 이하나 60세 이상 된 노인이나 중환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을 1분의 1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4가지를 15방울 브랜딩 하시는 게더
편안할 겁니다. 하지만 영유아들,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을 좀 줄여서 토탈 한네 방울이나 다섯 방울 정도만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또 이브닝 프라임 노지가 들어가는 곳은 기미 피부에 들어가요. 특히 이 기미 피부에 사용하는 캐리 오일은 마카다미아. 그다음에 마카다미아는 우리 피부에 나오는 피지와 흡수하기 때문에 이 기미가 달라붙지 않고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피부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카다미아고 레티놀 성분이 많이 함유돼서 피부 재생력이 뛰어난 로즈 힙입니다. 요거와 이브닝 프라임 로즈와 함께 똑같은 비율로 3분의 1 100ml 공병에 담아서 자 에센셜 오일 클라리세이지 8방울, 카오말 로만 7방울, 피티그린 7방울, 프랑킨센스 8방울 넣고 에센스로 사용하시면 이 색소가 많은 기미나 좀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를 환하고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피부에 잘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다 흡수되기 때문에 에센스로 사용하시고 그 위에 영양크림 발라주시면 됩니다. 노화 피부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피부 리프팅 효과가 있는 탄력을 주는 윗점 캐리 오일이고요. 다음에 로즈 힙이에요. 로즈 힙 캐리 오일. 다음에 이제 이브닝 프라임 로즈. 요세 가지 캐리 오일 동일 양 100ml 공병에다가 담아요. 3분의 1씩 담으시면 되겠죠? 예, 여기에다가 팔마로사 8방울, 카오말 로만 8방울, 네롤리 7방울, 로즈 오또 7방울 넣어서 잘 섞은 다음에 노화 피부 에센스로 사용하시거나 에센스를 가지고 온몸에 바디오일로 바르셔도 피부에 탄력이 굉장히 잘 생겨요. 그래서 모든 노화 피부나 아주 건조한 피부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이하인 분들은 로즈 오또를 사용할 때 7방울 넣지 말고요. 딱 2방울만 넣으세요. 그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로즈 오또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프랑킨센스를 대체해서 바디 오일이나 얼굴용 에센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100ml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30ml 공병도 나옵니다. 자, 30ml 공병일 때는 요세 가지를 3분의 1씩 30ml 만들고 팔마로사 2방울, 카마마일로만 2방울, 네롤리 2방울, 로즈오또 2방울 넣고 30ml 에센스 만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브링 프라임 로즈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브링 프라임 로즈는 유통기간이 좀 짧아요. 유통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브링 프라임 로즈를 보관하실 때는 100ml는 사실 금방 쓰잖아요. 용기가 작으니까. 그치만 이제 500ml짜리 이브링 프라임 로즈를 구매를 하셨을 때는 될수 있으면 빨리 사용하지 못하면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시면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또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브닝 프라임 노즐을 가져다가 아토피나 아주 그 민감한 피부에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칼렌듈라 하이피리쿰과 함께 3분의 1씩 다 섞어서 아예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유통기간이 길어져요. 한 3년 정도 유통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브링 프라임즈 하나만 뚜껑을 따지 않고 보관을 했을 때, 상온에 보관했을 때 유통기간이 1년입니다. 자, 하지만 세 가지를 브랜딩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쓰다가 뭐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거나 몸에 발랐을 때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난다고 하면 얘가 피부에 제대로 발라서 흡수시키지 않아 가지고 산소와 이브링 프라임 로즈와 이게 결합이 되면
산패가 일어나요. 산패가 일어나면은 이상한 쩌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산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디에 바르고 할 때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흡수시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산패를 예방할 수 있고요. 이브닝 프라임 노즈는 자외선을 보거나 뜨거운 조명을 오랫동안 보고 있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산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투명한 용기나 투명한 유리병에 이 투명한 이렇게 용기나 유리병에다가 보관을 하시게 되면 산패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